80대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뭐 일반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불편신고 정도에 불과했고요. 신고를 받은 뒤에 네. 경찰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70, 80대만 해도 어느 정도 좀 불편 정도의 운집도였던 것 같고요. 21시에 다다르면서 그때는 좀 심각할 정도의 신고가 있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그 지금 하나하나 저희가 찾아보고 그 다음에 현장 경찰관들하고 사실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계속 밀어요. 안에 지금 사고 날 것 같아요. 저기 밀려서 나왔는데 가방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저희도 지금 거기 들어가는 게 좀 어렵겠죠. 근데 저기 통제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진짜 다친 것 같아요. 일단 하러 나가고 있는데 네. 아니 사람들이 그냥 밀어요 위에서 어디 중간에 다칠 것 같던데? 정부에서 발표하기로는 200명 투입했다는데 200명 가지고 그걸 통제를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할로윈데이 그 전에 전전부터 계속 뉴스에서 할로윈데이 때 토요일 날 많은 인파가 모일 거다 그 뉴스가 계속 나왔었어요.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전략적인 준비를 다 해왔고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습니다. 인파가 그 정도일지는 사실 예상 못하신 건가요? 못하죠. 작년보다는 많을 거라는 건 예측했지만 이렇게 단시간에 많을 거라는 거는 이건 축제가 아닙니다. 축제면 행사의 내용이나 주최 측이 있는데 내용도 없고 그냥 할로윈 데이에 모이는 일종의 어떤 하나의 그런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주최측이 없었어도 국가가 왜 있습니까? 사고 터져야 정신 차리고 운영하는 누가 책임지냐고 책임자 하나는 이게 행정에 우리 대한민국의 행정 실정이에요. 정말 아이들이 길을 걷다가 그냥 죽은 거예요.